이번에는 평범한 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반 도서관은 조금 다릅니다. 오직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문화권들의 책을 볼 수 있는데요. What's there? Pizza. My dad. 이곳은 바로 이 글로벌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주말이 되면 이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 도서관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기대됩니다. 네,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자, 자기가 어떤 친구인지 영어를 즐겁고 신나게 이 도서관에서는 영어로 뮤지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있지. 여기 있죠. 선생님을 따라 가사를 익히고 율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영어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뮤지컬 음악도 있고 춤도 추니까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I am hungry. I am sleepy. Look, look, I see. 방학을 맞아 영어 학원을 찾아갔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노래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이 실력까지 느는 기회가 됐는데요. 동생들이랑 같이 배우는 것도 재밌고 영어도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외우기는 안 힘들어요. 지루하기만 했던 영어 공부가 이제는 하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Good. Gold. Gold. Gold 뭐죠? Gold. How about you? Candy.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주말을 너무 아이가 기다려요.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 토요일 되려면 몇 밤 자야 돼? 하고 기다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큰데 이게 지원까지 해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이번에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Hello, Ayla. Hello, Ayla. 어머니 배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사과즙 브라운 배열 브라운 배어 그 좋아요 어머니. 자 블루 홀스는 블루 홀스. 어 블루 홀스. 아이들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블루 홀스 looking at me. You can looking at me. Me. I see a red ball looking at me. 자, red ball, red ball, what do you see?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겠어요. 네.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그런 점이 재밌어요. 기존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조용해야 되고 일단 경직된 분위기라고 하면 지금 여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분위기, 밝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기가 접근성도 더 좋고 가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